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7번째 사무 조직이에요. 그래서 사무, 계획, 조직, 통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무 조직의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사무 조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의 집중화하고 분산화. 이두 가지. 이런 총 그러니까 세 가지 토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크게 네, 시험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은 사무 조직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무 업무를 하기 위한 어떤 인력의 구조 이런 걸 우리가 네, 사무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무조직의 중요한 이유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업무의 흐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개별적 직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조직이 잘 되어 있으면 너는 무슨 부서, 너는 무슨 부서, 각각의 롤이 정확하게 정해지겠죠? 자, 그리고 롤에 따라서 업무의 흐름이 따라가기 때문에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표시가 되겠죠. 직무 간의 갈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 사람한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각각 부서를 분리해서 계급이라고 하나? 회사에서는 계급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계급에 따라서 이게 업무를 분담해 줄 수가 있겠죠.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요. 각 구성원의 활동에 조직 목표와 연결시켜 가지고 직무 수행 성과를 증대시킨대요. 다음에 사무조직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요것도 종종 출제되는데 이제 사무조직화의 원칙에 우선 목적의 원칙, 기능화 원칙, 명령 일원화의 원칙, 그다음에 책임 권한의 원칙, 권한 위임의 원칙, 전문화의 원칙, 그다음에 통솔 범위의 원칙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에 대한 것보다는 각각 내용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의 원칙은 조직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에? 금강을 찾으러 갈 거냐? 아니면은 뭐 무인도를 찾아갈 거냐? 뭐 이런 걸 확실히 해놓고 가야 된다는 거고. 기능화의 원칙은 조직 구성원의 능력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쵸? 다음에 명령 일원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조직원은 한 사람의 상사에게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받아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종종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자, 책임 권한의 원칙이에요. 각 계층에 할당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어떤 권한을 위임한대요. 다음에 권한 위임의 원칙. 권한을 가능한 한 실시 계층에 가깝게 위임해야 된대요. 그래서 실시 계층, 그지? 뭐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하는 그런 인력들에게 가장 그 가까운, 바로 윗단계에서 권한을, 가지게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는 전문화의 원칙이에요. 자, 구성원은 전문화된 활동 분야를 담당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통솔 범위의 원칙인데 일정 관리자가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의 수와 조직의 수는 일정한 통솔 범위 안에 들도록 해야 되겠다. 당연하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사무실에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업무를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사실 그래요. 저희는 이제 직원도 많지 않은데 일 주는 게 귀찮은 거야. 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 항상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하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지시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통솔의 결정 요인에는 감독자 능력과 작업 시간의 한계, 업무의 성질, 직원들의 능력, 조직의 전통, 조직의 규모, 지리적 조건 등이 있대요. 그래서 통솔 범위의 원칙에 대한 것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것이 어떤 원칙인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분류하실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무 조직의 형태예요. 우선 크게 라인 조직하고 스텝 조직하고 라인 스텝 조직, 그 다음에 위원회 조직 이렇게 총한 4개 정도로 구분이 되고요.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요 4가지 형태입니다. 우선은 라인 조직은 선이잖아요. 그죠? 선 모양으로 직선 형태예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군대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위자로부터 하위자까지 수직으로 명령이 전달되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라인 조직이라고 하고요. 직선 또는 군대식 조직이라고도 한대요. 자, 얘네들의 이제 장단점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통일성과 질서가 유지되고요. 책임과 권한의 구분이 명확해요. 위에서 누가 명령 내렸으면 그 명령 내린 사람이 책임 딱 지는 거죠. 그죠? 결정과 집행이 신속하고요. 하위자의 조정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소기업에서 경제적인 형태래요.
맞겠죠. 대표가 딱 지시하면은 부장 한 명, 뭐 과장 한 명, 그다음에 대리 한 명, 직원 한 명, 이런 과정이라면 그냥 뭐 사장이 딱 이야기하면 지들이 알아서 탁탁탁하게 이런 거죠. 근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 상위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사장이 한번 잘못 이야기해버리면, 예? 결정을 잘못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또 구성원의 의욕과 창의력이 저하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직원들의 어떤 능동적인 그런 그 업무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데 지들이 알아서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쪼아야 되죠. 그러면 쪼으면 일하기 좋아요? 하기 싫잖아. 그지? 요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독단적인 처사에 의한 폐단을 면하기 어렵고 전문화가 결여된대요. 각 부분 간의 유기적 연결 조정이 또 어렵대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군대다. 군대. 그래. 그런 거구나. 남자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에 이번엔 스텝 조직이에요. 자, 이거는 라인 조직은 앞에서 가장 큰 단점화가 뭐냐면 전문화가 결여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이고요. 모든 업무가 기능별 담당자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수행된대요. 그래서 기능 조직이라고도 한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팀 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A팀, B팀, C팀 이렇게 해갖고 각각 전문 부서가 되는 거죠, 걔네들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스텝 조직이에요. 자, 각 조직원은 부서의 상사가 아닌 진행 중인 업무에 따라 각각 다른 감독관의 통 통제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유리하대요.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또 나오는데요. 조직 구조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보다 좋은 감독이 가능하고요. 교육 훈련이 용이해서 전문가 양성이 쉽고 작업의 표준화가 가능하대요. 단점은 뭐냐면 권한이 분산돼 있어요. 자, 각뭐 A팀, B팀, C팀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각그 팀에 또 부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의견을 내면은 또 팀장하고 또 부장이 위냐? 근데 팀장이 위냐? 아무튼 이제 싸우게 될거 아니야.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책임이 분산되다 보니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경영 전체의 조정이 어렵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큰 회사들은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인력 관리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직원을 새로 이제 한번 모셨는데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확히 우리한테 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한번 하루에 10명씩 이렇게 보니까 이제 또 동시에 볼순 없잖아요. 조그만 회사에서.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니까 이게 뭐 앞에 했던 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근데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앞에 했던 분들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 흐려지는 게 기억력의 상실인 거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정확하게 먼저 했던 사람이 더 좋은 건지 지금 한 사람이 좋은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이그 대기업에서 인사관리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에 이번엔 라인하고 스텝 조직이에요. 이거는 이제 조 이게 뭐야 두 개를 합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라인 조직의 주의 명령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문화의 원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텝 조직을 절충시킨 사무 조직 형태래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직계 참모 조직, 에머스신 조직, 이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라인 스텝 조직이다 그러면 얘네는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직계 참모 조직 또는 에머스신 조직이라고 한다. 요거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니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밑줄 쫙. 다음 페이지네요. 자, 그래서 얘네 또 장단점이 나와요. 그래서 업무의 집행에 전념이 가능하고요. 지휘 명령 계통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문성도 줄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 활용으로 직무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의사결정에 시간적 여유가 있대요. 단점은 명령계통과 참모계통에 혼돈이 발생이 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라인 부분에서 책임 회피가 발생할 수 있는 뭐 절충하다 보니까 어때요? 절충한 부분의 약점들이 약간씩 드러날 수는 있겠죠. 다음에 이제 위원회 조직이에요. 마지막이죠.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강한 권한을 맡기 위해서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집단 토의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짓는 사무조직 형태래요. 그 보통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정치적인 것을 우리가 보통 위원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지? 뭐 시에서 보면은 시의원들 있죠. 그런 위원분들이 모여서 뭐야 시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위원회 조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사무의 집중화와 분산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를 집중화시키느냐, 집중화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사무를 분산시켜서 일을 하느냐,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집중화는요, 조직 내에 별도의 사무 전담 부서와 사무 관리자를 두어가지고 사무 관리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인력을 배치를 할때 사무 관리자를 두어가지고 사무 관리 업무만 얘를 하는 거예요. 그 집중적으로 그 사람한테만 하는 거야. 모아놔서 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걔네들한테만.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나오게 되는데 장점은 사무처리 기능의 전문화와 기능별 인력을 양성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야, 넌 뭐만 해? 이게 안 되지. 다 해야 되니까, 그지? 뭐, 한 사람이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 동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뭐, 뭐야, 게시판 답글도 달아야 되고,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다고, 그지?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야, 넌 사무만 딱 해. 이렇게 전문화를 주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각각 해당하는 부분에서 전문 인력을 우리가 양성할 수가 있고요. 제한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가능하고요.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대요. 자, 사무의 요구에 따른 인원 육성이 요구하고요. 작업량이 균일화가 가능해서 사무량 측정이 용이해요. 그러니까 즉, 얘네가 하는 일들이 결국은 사무잖아요. 주 업무가 사무다 보니 항상 하는 일이 정해져 있게 될 거야. 그래서 걔네에 대한 사무량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하나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애예요. 그리고 감독이 용이해요. 그지? 단점은 뭐냐면, 부서별 중요성이나 긴급성이 반영되지가 않고요. 사무 전담 부서와 작업을 주고받으면서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각 부서의 비밀 유지가 어려운 이런 거죠. 왜? 사무만 하다 보니 다른 부서에서 사무 업무를 얘네한테 주다 보니 비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죠? 환경 변화에도 당연히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없겠고요. 됐습니까? 자, 사무의 분산화는 뭐냐면 각각 그 부서에다가 야 사무 니네가 해 알아서 해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부서별로 사무 관리자를 두는 조직 형태고요. 장점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 부서의 업무 내용이 달라지면 그대로 바로바로, 그지? 사무 중요도에 따라서 순조롭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뭐냐? 사무 관리원이 어려워, 관리가 어려워. 왜? 얘네가 사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하거든. 사무량 측정도 이게 항상 하던 일이 아니라 가끔가다가 사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무량 측정이 어렵고요. 전문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라인 조직의 지휘 명령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문화 원리, 그러니까 라인하고 스태프 조직이네요. 이걸 다른 말로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에머스신 조직이라고도 하고 라인 스태프라고도 하고 또 하나 뭐예요? 직계 참모 조직이라고도 하죠. 얘네 용어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사무 조직화의 일반 원칙으로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계통이 설정되어 그 책임과 권한이 완전하게 행사되어야 된대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할당된 직무는 충분히 많아야 하고요. 책임이 상호간 중복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자, 직원 각자의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2조임? 뭐야? 자, 한 사람의 관리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직원 수나 조직의 수는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 제한이 없어요. 저는 한두명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안 돼. 그지? 저는 쪼는 스타일이 아니고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스타일이라. 자, 대신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누구의 이제 속해 있을 경우에 지시를 받을 경우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근무할 때 보면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또박또박 잘하죠. 이래요. 그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 관리하는 게, 일 시키는 게. 저는 그런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를 이렇게 뭐 관리하거나 이런 관리직보다는 누가 이제 일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그런 좀 약간 수동적인 인간이지. 자, 그럼 다음 경영 조직 형태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라인, 직선, 군대식 스태프. 스태프죠.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자, 사무 작업의 분산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분산화라는 건 뭐예요? 사무 업무를 각 부서에 나눠주는 거죠. 그 작업 시간, 거리 운반 등의 간격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랬고요. 사무 작업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사무의 중요도에 따라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무원 관리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가장 먼 거라 그랬죠. 다 맞는데 먼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무원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랬죠. 그죠? 작업시간, 거리, 운반 등의 간격을 줄일 수가 있는 건 장점이죠. 왜? 자기네 부서 내에서 바로 처리를 하니까. 자, 그래서 가장 먼 것은 사무원 관리가 용이하다.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포인트 17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제에 대한 내용을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는 이어서 보시게 될 거고요. 뭐야, 영진 쪽에서 강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보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